그 수영하고 심폐소생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요. 그 심폐소생술 사실 군대 가면 다 구급법에 배우거든요. 그리고 그 학생들도 그 만약에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 있으면 다 구급법이 나와요. 그막 물에 빠진 사람 막그그그 데리고 구해내는 그 수영법도 따로 있다면서요. 그래서 이제 구해가지고 나온다? 구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육지로 끌어올려. 그리고 어, 저기 목소리 들리세요? 의식 있으세요? 얘기하세요. 근데 안 깨어나. 그러면 막 이렇게 SOS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폐소생술 막 이렇게 잡고 그뭐 여기 요 가슴 요 조금 갈비뼈 사이 들어간 데 있잖아요. 거기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심장 마사지 하잖아요. 막 이렇게 뭐그뭐 하나, 둘, 셋, 넷, 뭐, 몇번 하더라? 그, 한 30번 정도? 한, 아, 가슴 사이. 맞아. 거기를 이렇게 딱,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. 그, 압박을 하고, 그리고, 그 다음에, 그, 코 이렇게 막, 막고, 이렇게 들어 올리고, 그, 뭐냐. 그 입으로 숨을 불어넣잖아요. 그두번 정도. 그리고 이렇게 귀로 대가지고 그 숨소리 들리는지 확인하고 그 AD 가지고 와서 기도 확인. 그러니까 기도 확인하고 그 하면서 보통 이제 물 먹어서 쓰러진 사람들 그렇게 막 호흡이 만약에 되면 그 심폐소생술 하면 그막 물이 튀어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물 튀어나오고 그런 숨 쉬면서 깨어나면 그때 이제 뭐 추가 조치 필요하면 병원 가고 뭐 그런 사람들 있대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다? 그 사랑하는 사람 붙잡으려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물에 빠져.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다이빙해서 걔를 구출을 해. 그리고 인공호흡을 해. 인공호흡을 하고 그 이제 숨을 불어넣잖아요. 숨을 불어넣을 때 근데 그때까지 이제 그 기절한 척을 하는 거지. 기절한 척을 해가지고 갑자기 숨을 불어넣을 때 이렇게 확그 이후의 장면 알아서 상상하시고. 그런 게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. 그그 뭐냐 장나라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오 해피데이라고 그 영화에서 장나라 씨가 한강대교에서 막 물에 일부러 빠져 그리고 막 어떻게 기절한 척을 해 실제로는 숨을 쉬는데 근데 막 이제 남자가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야 막 되게 절박해서 막 이렇게 누르고 딱 숨을 불어넣는데 그때 이제 장나라 씨가 딱 어깨를 감싸버리는 거야. 그 장면 되게 웃겼어.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면서요. 그 심폐소생술 하고 싶을 때그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깨어나면 막 다시 팍 때려가지고 또 기절시키고 또 하고 막막뭐 그런 사람도 있다면서.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. 그러기도 되게 힘들거든요. 심폐소생술. 그래서.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체질 때문에 수영을 못하니까 좀 저보다는 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좀그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나를 딱 구해주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야. 로망은 로망일 뿐, 현실은 현실이죠.